지금 제주도에 내려온 지는 10개월 차고요. 이름은 유초희입니다. 네. 할머니가 되게 저랑 좀 성향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물건 잘 못 버리시고 그다음에 엄청 청소 잘하시고 막 이러셨는데 어렸을 때 이제 이런 구옥 같은데 여기는 지금 베란다인데 그쪽은 큰 창이었어요. 근데 여름만 되면 할머니가 무조건 거기 물 청소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기분들이 항상 그 상쾌하다 해야 되나?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저도 여기 집에 오고 나서부터 더 집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옛날 할머니 모습 좀 따라서 많이들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내 옆에 가로놓는가. 이쪽은 온라인 작업하는 공간, 그다음 여기 오프라인 작업하는 공간으로 해서 좀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 지금 나눠서 이 작업실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원래 그 대전에서 계속 10년 정도 살았었는데 그때부터 샀던 가구들을 연태까지 거의 안 버리고 계속 사용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 자취를 했을 때 원목 그 테이블 같은 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아 만들어 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그때 원목을 사다가 직접 사포질 하고 그다음 미스칠 해서 만들었던 지금 그 책상을 한 지금 6년째 사용 중이고요. 지금 이런 제품들도 거의 좀 오랫동안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가구들이 좀 대부분이에요. 예전에 그 첫 번째 회사를 한 4년 정도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퇴사하고 제주도에 이제 한번 한 달 살이 하러 내려가고 싶다 해가지고 내려왔었는데 그때 너무 좋아서 거의 반년을 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좋은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났고 그 인연들이 너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아, 난 제주도 가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직을 할 때 이제 아예 제주도로 전향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직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왔었어요. 어렸을 때 할머니나 이런 부엌 같은 그 집에서 살았었어요. 한 16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이제 나무 벽들이나 이런 것들이 주는 안정감이라 해야 될까? 저만의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전에 집이 완전 신축 아파트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 여기 언젠간 이사 나가야 되는 남의 집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집에 있어도 그렇게 즐겁다는 느낌은 못 받았었는데 여기 이 집으로 이제 나무 집으로 오고 나서부터는 뭔가 저희 집 같은 느낌도 더 들고 예전에 그런 기억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 와서 조금 더 많이 키우게 된 것도 있는데요. 그 햇빛도 잘 들기도 잘 들어서 키우는 것도 있지만 혼자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처질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이렇게 있는데 이제 고양이들도 뭐 키우면은 많이 그런 게 완화가 된다고는 하는데 이제 식물을 키우면은
매일같이 이제 더 들여다봐야 되고, 식물을 관리를 안 하면 애들은 바로 죽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하나둘씩 키우다 보니까, 하나가 있으니까 좀 행한 것 같고, 그래서 두 개가 있고, 약간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많이 늘어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집을 꾸미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오픈을 해서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이더라고요. 대여해서 렌탈 스튜디오로 해서 이제 작가님들이 이제 상업 사진이나 아니면은 뭐 인물 스냅 같은 거 찍으러도 오시고,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런 형식으로 많이 오픈을 하려고 해요. 원목 느낌들이 이거를 일부러 내려고 하면은 또 이런 느낌이 막상 안 나거든요. 근데 진짜 그 고택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랑 특히 저는 이 공중에 매달린 무늬 저도 옛날에 주택에 살았었는데 거기 있던 다락방도 생각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뜨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할머니 영향인 것 같은데, 시골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문 열고 있으면은 그냥 지나가던 할머니들 힘들다고 들어오셔도 좀 쉬고 가시고, 물한잔 달라 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좀 자라다 보니까, 뭐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불편하거나 막 이런 느낌은 좀 많이 안 받는 타입이긴 한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좁은 집이면 모르겠는데 저희 집도 넓다 보니까 같이 있으면 그 온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조금 좋은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30살 기점으로 이제 서른 아리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환경들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뭐 가족이나 주변 뭐 지인들 그다음에 뭐 생활 반경들이 변화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처음에 왔을 때는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너무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다가는 그 다른 친구들처럼 안정감이 없는 상태에서 되게 막 많이 그런 불안감이 좀 있었는데 그럴수록 집에 조금 더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온전히 쉬는 공간은 집이다 보니까. 제가 제주도에 내려와서 조금 더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게 저희 집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오히려 더제 정체성을 많이 깨달았어요. 그런 것들 덕분에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돼서 이 집은 그냥 저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은 해답을 좀 얻고 있어서요.